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괴산군 장현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괴산군 장현면에 사는 2천 명 전체 주민에 대해 일시 이동 제한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괴산군 장현면 오가리에서 코로나19에 추가로 감염된 3명은 충북의 12번 환자인 84살 A씨와 같은 마을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A씨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25명 가운데 20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는데 60, 70대 여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경로당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고 한 명은 이틀 뒤 충주 지역 병원 등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따라서 A씨와 직접 접촉했던 사람들 중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이 긴장하는 부분은 더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 중 한 명이 공적 판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장현 우체국과 장현 군자농협을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은 급한 대로 현장을 폐쇄하고 소독 작업을 펼쳤습니다. 동선 파악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산군은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천 명에 가까운 장현면 전체 주민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생필품은 공무원들이 전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시외버스와 마을버스는 무정차하거나 운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네, 괴산에서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괴산 장현면 오가리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명이 추가됐습니다. 70대와 80대 2명입니다. 이로써 괴산군 확진 환자는 6명이고 충북 전체 확진 환자 수는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선 대구 경북 지역에는 아직도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들이 2천 명에 가깝습니다. 이들 자가 대기 중인 환자들을 격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치료센터가 제천에 두 곳이 지정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제천 청풍 리조트입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만 2천 명에 가까운 확진자들이 병상 부족으로 입원 대기 중인 가운데 생활치료센터는 정부가 이들이 격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안해낸 정책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은 기저질환이 없는 55세 이하 경증 환자로 제한될 방침입니다. 5일 동안 경과를 지켜본 뒤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진단검사를 해 음성이 나올 경우 퇴소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지역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제천에서만 이 두 곳이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의료 폐기물 처리 등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조금도 없도록 철저한 방역과 함께 제천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 수용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청풍리조트와 인재개발원에는 각각 오는 8일과 9일부터 입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이처럼 충북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 여부를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해야 하는 연구원들의 고충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코로나 진단 검사로 24시간 풀 가동되고 있는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은영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도내 각지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코로나 의심 검체들. 전 직원이 투입돼 24시간 쉬지 않고 긴급 코로나 진단 검사에 매달리고 있지만 벌써 한 달 반 이상 이어지는 밤샘 작업에 더 이상 버티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은 검체가 지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지금은 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예요. 집에 두고 온 어린 자녀와 가족들 걱정에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야근을 많이 하고 이제 거의 집에 잘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이제 아이는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고 여러 선생님들이 아이들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실제로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루 평균 처리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는 157건.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릅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도세가 비슷한 전북이나 강원과 비교해서는 4배나 많은 양입니다. 2차 추가 확산을 막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환자의 심정을 헤아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단 검사를 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이 정도 유지를 하는데 이번 주가 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나서 대구 경북 추세에 따라서 아마 저희들도 줄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에 밤샘 작업을 마다하는 연구원들의 노고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아직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따로 없는 사투의 현장, 진기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동군으로 진입하는 4번 국도. 방역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체온을 측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발열 체크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마만 잠깐 대주시면 되거든요. 체온 괜찮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영동군이 지역을 통하는 국도 4곳에 마련한 거점 발열 측정소로 이곳을 지나는 모든 차량의 체온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고막 체온계로 다시 측정해 37.5도 이상이면 보건소와 선별 진료소로 안내합니다. 국도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발열 체크를 해주시는데 좀 그 군민 입장에서는 많은 안심이 됩니다. 거점 발열 체크는 그 코로나 의심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 주민들이 협조적으로 해주셔서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매주 금요일을 일제 방역의 날로 정했습니다. 소독차가 마을 곳곳을 누비고 마트와 은행, 슈퍼 등에선 사람들 손이 많이 닿는 손잡이와 카트를 수시로 소독합니다. 마을 주민들도 집 구석구석을 꼼꼼히 방역합니다. 묘목을 사러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기, 묘목거리 상인들도 방역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방역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매일 해요. 그리고 군이나 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해주시고 계셔요. 일제 방역의 날을 통해 가정과 직장, 상가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코로나19를 원천 예방한다는 겁니다. 옥천군만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제 소독을 한다면은 효과가 더 극대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민관이 하나가 돼 필사적인 방역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미래통합당 정우태 의원이 오늘 청주 흥덕구에 나란히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충북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뜨거운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정치 생명이 걸린 일전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청주 흥덕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상당에서 흥덕으로 옮긴 미래통합당 정우택 의원도 공교롭게 같은 날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한 주 만에 두 번이나 후보 등록을 하는 흔치 않은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이로써 청주 흥덕선거구가 생긴 15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현역 대 현역 간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두 살 터울인 두 후보는 다선에 장관을 지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3선을 노리는 도 의원은 16년을 이어온 당의 승리를 지켜야 하고 정 의원은 새로운 지역구에서 쉽지 않은 5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두 후보의 중량감과 승부가 갖는 의미 덕분에 흥덕선거구가 전국적인 격전지로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충청권 전체 총선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흥덕이 이긴다. 이것은 흥덕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다.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맞서 정우택 의원은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흥덕을 친문 세력의 텃밭으로 규정하고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을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을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막는 데 제가 선봉에 서서 그 역할을. 흥덕구 승패가 가져올 파장과 의미를 고려해 후보와 정당 모두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기존 지원자금 외에 1,100억 원을 확대 공급합니다.
원자재 수급의 애로를 겪는 제조업과 소비 부진에 빠진 서비스업이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업체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연 0.75%의 금리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충북대학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는 이달부터 두 달간 학교 소유의 임대사업장 14곳의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추가 감면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